오늘은 돼지 등갈비 김치찜을 만들기 위해 돼지 등갈비를 준비했습니다. 등갈비는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줄게요. 핏기를 뺀 돼지 등갈비는 냄비에 넣고 삶아줄 거예요. 물을 등갈비 잠길 만큼 부어주고 잡내를 없애기에 된장도 한 큰술 넣어줄게요. 잡내를 잡기 위해서 커피 믹스를 준비했어요. 대파도 준비해서 적당하게 썰어서 넣어줄게요. 등갈비가 익을 때까지 끓여줄게요. 익은 등갈비는 꺼내줄게요. 김치는 대구미를 잘라줄게요. 등갈비도 하나씩 분리를 해줄게요. 등갈비 하나에 배추잎 하나씩 돌돌 말아줄게요. 하나씩 돌돌 말아서 한쪽에 둘게요. 작은 건 작은 거. 준비한 등갈비는 냄비에 예쁘게 담아주면 됩니다. 물은 등갈비가 잠길 정도로만 넣어줄게요. 양념장은 고춧가루 2큰술, 진간장 2큰술, 사탕수수당 2큰술 넣을게요. 양념장은 준비한 등갈비에다가 올려줄게요.
이제 다 됐네요. 김치가 아주 노골노골하게 잘 익었어요.